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상속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섬기며 복음을 가져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승리와 은혜와 공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자로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져가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비하며 함께 서로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확장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져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함께 이 위대한 하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월 6일 토요일을 말씀의 실제입니다. 섬김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실제로 에클레시아로서 부름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집에서 나와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 나오는 영문 밖으로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진영 밖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진영 밖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연관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다른 말로 그분의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일 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 그분을 찬양하러 모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진짜 사역은 진영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는 능력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보냄 받았습니다. 아멘.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크는 멋멋 밖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를 이해할 때 집에서 나와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은연 중에 교회 안에서 내가 느끼는 피로들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피로도 있는데 교회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목사님, 사모님은 이러한 피로들을 외면하는 것 같고 리더들은 발빠르게 이러한 피로들을 보면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온통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교회 안에서 느끼는 피로들에만 집중되곤 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피로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견고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모임과 우리의 활동 안에만 머물러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섬기며 밖으로 복음을 가져가며 밖으로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모임과 활동에 집중하며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사역은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 후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성장은 결국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내용과 방향도 결국은 밖을 향하기 위해서이며 셀 모임의 마지막도 결국 밖을 향하면서 마치는 것입니다.
밖을 향하며 마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져갈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충만하며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과 목적과 섬김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지혜와 전략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과 실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집중하며 그것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있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관점을, 동일한 열정을, 동일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들을 마음에 품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모여 피로를 채우는 사역과 다양한 활동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져가고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하늘왕국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며 방향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일에 있어서 조금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지만 어떤 성도들은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교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례 VIP가 나의 VIP고 교회의 VIP가 나의 VIP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VIP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이들이 바로 VIP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며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략을 세우며 함께 격려하면서 영혼을 얻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목적과 섬김의 사명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섬김의 이 일에 근면하고 신실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메시지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일에 헌신합니다. 나는 그 일을 목적과 열정으로 성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목적과 섬김의 사명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섬김의 일에 근면하고 신실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메시지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일에 헌신합니다. 나는 그 일을 목적과 열정으로 성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